네, 여기는 신림역에서 그 신림역에 패션 문화의 거리 있는데, 신림역에서 패션 문화의 거리 가기 전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. 지금 나온 요 방은 500에 60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1000에 60선으로 자주 나와요.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인이 다 달라서 주인마다 보증금이, 원하는 보증금이나 뭐 월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월세로 나온다면 1000에 60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500에 60이고 8층입니다. 8층이다 보니까 뭐 앞에 막히는 거 없고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있고요. 역에서 한 5, 6분? 그 정도 거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옵션이 다 있네요. 그래서 만약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장 딱 찍고, 그리고 여기서 한 이렇게 한 장. 방은 한 8평 정도 되는 오픈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방이 나오는데, 나온 뭐 아래층은 창문 열어도 막힌 곳이 많고, 막힌 곳이 많아요. 근데 여기 8층이고 막힌 게 없네요. 대신에 향은 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뻥 뚫려 있고 비어 있어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.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일반 원룸보다 조금은 더 비싼 걸로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보증금 조절도 가능한데 1000만 원 올린다고 10만 원씩 내려주진 않을 거예요. 그럼 지금은 이제 월세를 희망하는 방이 나왔습니다.